안녕하십니까. 통일부 국립유교전쟁 납북자 기념관 관장 박상헌입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전시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를 이곳 국립유교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행사를 주관해주신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납북자 가족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립유교전쟁 납북자 기념관 운영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은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7년 9월 20일 준공하여 동년 11월 29일 개관하였고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념관은 화주시 문산읍 임진각 관광지내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는 11,000제곱미터, 평수로는 3,400여 평에 전시동과 사무동 각 1동씩 총 2개 동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기타 추모 공간인 마중뜰을 조성하여 귀환의 길이라는 조형물과 추모비를 세웠으며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기념관 조성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8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시동은 6.25전쟁 납북 배경, 과정, 귀환 노력, 납북자 가족의 아픔 등을 개괄적으로 구성해 놓은 2층 상설 전시실과 한 가지 주제를 설정하여 전시해 놓은 1층 특별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 전시실에서 미디어와 6.25, 예술, 전쟁을 만나다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시설, 규모, 유물 보유, 전문 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2018년 2월 28일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하였고 이를 통해 명실공히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습니다. 기념관은 관장인 저를 포함하여 학예, 시설, 방호, 미화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2017년 개관 이후 2022년 6월 25일까지 납북자 가족 3,720분을 포함하여 총 141,561명이 관람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념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은 전시관 운영과 더불어 납북 및 전쟁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 복제하고 납북자 가족분들로부터 유품을 기증받아 총 2,012건, 3,270여 점의 유물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기증받은 유물은 특별 전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북자 가족분들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유품을 정리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기증 유물 자료집을 책자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호국 보훈의 달등 계기 시에 어린이 청소년 단위 가족들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하여 체험 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념관 홍보 사업 및 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념관을 상징하는 MI, 뮤지엄 아이덴티티를 개발하여 안내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념관 홍보용 리플렛을 우리말 등 4종으로 5년 만에 신규로 제작하여 대내외에 비치하였으며 기념관 25인승 통근버스를 랩핑하여 움직이는 기념관 알림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홍보를 위해 기념관 SNS 개설 및 홍보 이벤트 실시를 통해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방문객 관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들레와 자작나무 그림 계단, 옥상 쉼터, 포토존, 표지석, 음악 벤치 등을 기념관 주변 곳곳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념관은 전시 공간을 알차게 구성하고 주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념관은 전시 납북의 진상규명을 통해 납북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납북 피해 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6.25 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확산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념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